Hello to the world. 차차차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좋은 노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됐는데 맞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전 세계인들이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는 씹고 듣고 맛보고 바로 BTS 방탄소년단의 새로운 노래가 또 나와 버렸습니다. 제목은 어떻게 되죠? Black Swan. 와우, 지금 BTS의 Black Swan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 영상은 지금 BTS님들이 이제 꾸리기보다는 약간 아트 필름이라고 해서 약간 네. 댄서들이 나와서 댄스를 네. 하는 그런 비디오죠? 맞습니다. 바로 아트 필름 performed by MN Dance Company라고 해서 다른 그 현대무용을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댄스 커버를 하고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저희도 살짝 봤는데 굉장히 예술적이니까 저희도 아티스트로서 정말 이 예술을 한번 씹고 듣고 맛보고 즐겨보겠습니다. Alright,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죠. 1, 2, 3 Lit action. 볼륨 업. Big Kids Entertainment. Dancer traumatized was once when they stopped dancing. 한번 봅시다. A dancer dies twice. Oh. Once when they stop dancing. Oh. And this first dance is the more painful. Oh. 댄서는 두 번 죽는데요. 한, 첫 번째가 이제 댄스를 그만뒀을 때. 아, 내가 죽었지. 근데 이 첫 번째 죽음이 더 괴롭다고 합니다. 아, 제가 이 괴로움 압니다. 고등학교 때 댄스를 그만뒀을 때 정말로 삶이 죽은 줄. 아,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어쨌든 오케이. 일단 노래부터 들어봅시다. 좀비인가요? 좀비. 오케이. 코리안 좀비, Sean Taylor and CM The Binge right here. 아, 이분들이 이제 댄스 컴퍼니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한 분은 옷을 벗고 있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약간 블랙스완 느낌으로 이제 블랙 슈트를 입고 있어요. 누가 봐도 댄서의 몸이죠. 약간 마르면서도 장군육이 있는.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굉장히 유연하시네요. 진짜 네, 현대무용 느낌이 난다. 네. 처음부터. 와우. 오, 멋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해석할 때는 이제 댄스를 네. 해석할 때는 지금 이거가 약간 감옥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분이 이제 주인공 같잖아요. 위통을 네. 벗고 있는 분이. 그래서 약간 그런 아트에 대한 느낌 때문에 이 사로잡힌 이 갇혀있는 공간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저 검은색 사람들이 약간 뭐 현실적인 걸 수도 있고 문제점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분들이 자꾸 못 나가게 잡고 있는 듯한 그런 형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가사가 너무 공감이 됐네요. 뭔가 그 음악을 들을 때 더는 심장이 뛰지 않을 때 뭔가 더 이상 그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던 게 싫어지는 거죠. 맞아요. 그럴 때가 진짜 있어요. 있죠. 네, 진짜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싶고 음악도 다 듣기 싫고 그럴 때가 가끔 있는데 맞아요. 진짜 한 2년 전, 3년 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막 술 먹을 때 한번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진짜 싫어지면은 사실 저도 지금 필름을 하고 있지만 네. 카메라가 만지기 싫어질 때가 있고 네. 당신은 이제 뭐 마이크나 네. 뭐 이런 스피커도 꼴보기 싫어질 때가 있고 네. 아예 음악 자체를 맞아. 듣기가 싫어지거든요. 뭐 그게 슬럼프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뭐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감정이 저한테는 지금 전달이 너무 잘 돼서 소름이 막 또 돋고 있어요. 그럼 진짜 BTS님들이 정말 가사를 사람들이 약간 실금을 울리게 네. 찍고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필름 자체가 뭐 여러 가지 뭐 뮤직비디오 그냥 일반적인 뮤직비디오도 좋지만 저는 원래 이제 예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네. 필름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춤추시는 분들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어 이거 봐, 못 도망가게 계속 막고 있어요. 아 좋다 근데 춤이. 근데 이렇게 춤 동작들이 이제 블랙스완이라고 하면 이제 약간 백조 느낌이잖아요. 네. 그거를 많이 형상한 약간 날개짓 같은 동작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멋있네요. 오, 몰입감. 팔이 엄청 기신. 아까 완전 댄서 몸이에요, 진짜. 그것도 약간 현대무용 쪽 그쪽에 완전 특화된 몸이라고 해야 되나? 발레리노 이런 느낌. 와우. 극복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 이게 쳐내버리네요. 검은색 분들을. 오. 오, 다 이렇게 쳐버리잖아요. 그런 나쁜 것들을. 어우 좋다. 어 이게 몰입감이 굉장한데요? 네. 이거 끊을 수가 없네. 날아올랐죠. 지금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극복하고 날아오르는 걸 형상한 것 같아요. 와, 진짜 그냥 몰입해서 봤다. 자, 오늘 BTS의 Black Swan 듣고 왔는데 어땠어요? 와우, 비디오도 되게 몰입감이 쩔었고 그리고 그 비트는 뭔가 그 클래식 같은 바이올린 소리에다가 그 트랩 비트를 조금 넣어가지고 되게 신선하면서 트렌디했던 것 같습니다. 어, 저도 랩도 그냥 정말 잘 들었고 네. 진짜 그냥 잘했어요. 그래서 네. 노래도 굉장히 좋았지만 이 필름 자체가 몰입감이 굉장히 컸고 네. 그리고 현대무용 같은 이제 춤을 췄기 때문에 네. 더 그 해석을 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네. 중간중간에 아, 저 검은 사람들은 뭐를 형상화할까 그리고 저 이제 주인공을 맡은 이제 위통 벗고 계신 분은 어떤 식의 저거를 쳐내고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 방법을 몸으로 어떻게 표현했을까 이걸 해석하는 게 너무 즐거웠고 저는 이제 아까 션이 말했던 것처럼 공감이 된다는 게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춤을 췄거든요. 네. 이제 고2 때
네. 이제 부모님이 엄청난 반대를 했어요. 네. 너 대학 안 갈 거냐. 네. 이 새끼 춤만 춰서 넌 뭐 먹고 살 거냐.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그때 춤을 그만뒀거든요. 네. 그래서 대학을 갔는데 사실 진짜로 죽은 것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흥미도 없고 아무것도 흥미 없고 매일 그냥 술만 마시고 맨정신에는 뭔가 잠도 안 오고 화만 나고 그렇게 살았는데 진짜 이 말대로 예술가가 예술을 그만두는 것 자체가 네. 굉장한 숨은 쉬고 있지만 죽음이 아닐까라는 네. 말을 진짜 완전 공감했어요. 저도 완전 공감했고 저도 그런 한 2, 3년 전에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뭐 BTS 분들과 다른 이유였겠지만 저는 뭐 사람들한테 제 음악이 알려지지도 않았던 거에 대해서 되게 깊은 고뇌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그만두고 그냥 회사를 다녀야 되나 취업을 해서 그런 갈림길이 있었는데 그래도 저는 이 마지막에 이제 뒤로 갈수록 BTS 분들이 그 해답을 계속 제시하는 것 같아요. 깊은 그 심연 바다 속에서 그 어두운 곳에서 나를 봤다.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계속 하는 게 맞아요. 답이다. 그걸 극복하는 답이다. 저도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계속 해오던 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보려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계속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진짜 근데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는데 사실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네. 미술관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미술관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필름 자체가 사실 엄청난 예술 필름인데 이거에 대한 호불호는 확실히 갈릴 것 같아요. 뭐 이런 딥하고 되게 해석하기 힘든 그런 영상들을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겠지만 저는 이런 필름들도 뭔가 한 번쯤 생각하게 만드는 그리고 내가 뭔가를 느끼게 만드는 그런 필름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좋게 봤어요. 그냥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정말로 BTS가 예술에 대해서 딥하게 생각하는 거를 조금 더 무겁게 다뤄주니까 진짜 그 예술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길이었고 네. 그리고 이 필름을 통해서 사실 이건 단적으로 아티스트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은 사실 아트를 떠나서도 여러분들이 하는 약간 목적 같은 게 있잖아요. 꿈 같은 거 네. 그거를 좀 이뤄내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좀 힘든 장애물들이 있을 텐데 그냥 그거를 목적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길을 가더라도 네. 그 목적을 이룰 것이고 목적이 없는 사람은 쉬운 길을 가도 결국 그 쉬운 길도 나아가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그 목적 이룰 수 있다는 그 용기를 이 BTS 노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Do your thing! Do your thing! 정말로 아티스틱한 그런 비디오와 뮤직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또 BTS의 블랙스완을 통해서 뭐 한때 막 이렇게 장난치면서도 리액션 했지만 정말 아티스트로서 네. 이 노래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약간 딥하게 리액션 했지만 여러분들도 저희의 뭐 얘기를 듣고 공감을 했다면 많은 코멘트 달아주시면서 저희랑 소통해 주시고요. 그리고 if you guys like this video, press like, press subscribe, alarming please. 까지 해주시면 저희도 어렵지만 항상 여러분들에게 멋있는 영상, 멋있는 음악, 저희의 아트적인 작품들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stay tuned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Alright,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Lead action!